좋은 아침입니다. 어, 이제 와. 동과장님, 오늘은 출근이 많이 늦으셨네요. 그런가요? 다슬 씨. 다슬 씨는 일 안 하고 뭐 시계만 봅니까? 자기 일이나 잘하세요, 자기 일. 그 남 출퇴근 챙기지 말고. 아니, 은 처장님은 저 1분만 늦어도 막 야단치시면서. 어? 아니, 다슬 씨가 지금 동과장님이랑 같아요? 어? 어디 감히 동과장님이랑 맞먹으려고. 네, 알았습니다. 저기, 동과장님. 네. 어제 집에 안 들어가셨죠? 왜요? 오늘 어제 입으신 양복에 셔츠까지 다 똑같으셔서. 아, 그런가요? 관찰력이 대단하시네요. 박 대리, 박 대리도 일하세요, 일. 여기 뭐 다들 동과장님 스토커입니까? 아, 그게 넥타이까지 똑같으시니까. 진짜네요. 어제랑 같아요. 상갓집 조문 다녀왔습니다. 베프 어머니라 같이 밤샘 안 할 수가 없어서요. 아, 그러셨구나. 동과장, 베프 누구? 혹시 나도 아는 사람? 아니야, 형. 미국에서 학교 같이 다닌 동창. 아, 그래? 아이, 난 또 우리 핸섬한 동과장이 어디서 외박을 하고 바로 출근한 걸로 스토리를 상상했는데. 아, 싱겁네, 싱거워. 아이, 팀장님.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동방 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? 원나잇 이런 거는 아, 노노노노노노노노노. 그렇죠? 동과장님, 밤새서 피곤하실 텐데 꿀차 갖다 드릴까요? 그럼 제가 할게요, 대리님. 아, 다슬 씨. 그 타는 김에 나는 쌍화. 나 누구랑 얘기하냐?